네, 학번의 기타 기술 PNF. 네, 이번 시간에는요, 뮤트와 커팅. 뭐, 커팅이라고도 하고, 브러싱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한번 기타의 참 묘미에요. 기타의 그 타악기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 리듬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리듬을 굉장히 살려주는, 네, 그러한, 그것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손으로 뮤트 시켜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 뮤트가 있습니다. 뮤트라는 건 앞에서 배웠죠. 왼손으로 우리 주법 연습할 때 가볍게 줄 위에 올려주면 뮤트가 돼요. 근데 줄을 꽉 잡으면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올려주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할 거는 왼손에서는 눌렀던 줄을 잡아주고 있는 줄을, 예를 들어 A코드를 잡고 있다면 잡아있는 줄을 살짝 떼면서, 뺨으로써 이쪽만 비춰주세요. 잡고 있던 줄을 살짝 힘을 빼서 이렇게 떼는 게 아니에요. 살짝 힘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은, 손가락은 줄에 여전히 붙어 있어야 뮤트가 돼요. 눌러주고 자, 요게 왼손 뮤트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좀 더 나간다면 자, 이제 C코드와 E코드의 이렇게 위쪽에서, G코드 이런 위쪽에서 있는 이러한 윗줄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코드에서는 잡은 손가락을 떼준과 동시에 손을 눕힙니다. 떼준과 동시에 눕혀요. 그러면 줄이 전체가 다 뮤트가 되겠죠. 잡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올리는 거 보이시죠? 눕혀도 잡고 있는 거를 떼줘야지 뮤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잡고 있는 줄이 먼저 뮤트가 되고 다른 줄이 뮤트가 되게, 이게 동시에 일어나도 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C코드가 가장 좋습니다. C코드로 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주법에 맞춰서 고고 주법에 맞춰서 요게 커팅이에요. 뮤트는 그리고 커팅은 촥촥 하는 요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커팅입니다. 브러싱이라고도 하고요. 단단다. 뮤트는 단단. 요게 뮤트고 브러싱 커팅은 마치 드럼에서 그 작은 북 있죠, 작은 북. 스네어 드럼이라고 하는 그 드럼을 촥촥촥 치는, 퉁퉁퉁이 아니라 촥촥촥 소리 나는, 네, 그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에서 뮤트와 커팅을 배웠죠. 자, 그래서 윗줄까지 올라와 있는 거에서는 손을 눕히면서 뮤트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C나 E나 G에서는 손을 눕히면서 해주면 돼요. E도 자, 그런데 D나 A코드는 위에 두 줄을 뮤트해줘야 되잖아요.
A는 그래도 엄지가 좀 내려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뮤트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C나 G나 E에서는 눕혀서, 그리고 D나 A에서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F는 어때요? F는 어차피 바레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힘만 빼주면 됩니다. 힘만 빼주면 돼요. 자, B도. 하이 코드라고 하는 바레 코드는 힘만 빼주면 돼요. 자, 이, 커팅과 뮤트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뮤트를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주세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르면서 이런 촉촉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똑같은 주법이지만 요거하고요 이건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자, 왼손 뮤트가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다음에 오른손 뮤트, 이건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